네, 텃밭 조랑이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날짜가 보이시면 11월 23일 돼 있습니다. 11월 23일이면 한 20일 정도 됐죠? 이게 제가 사실 까먹고 있었어요. 영상들을 이렇게 돌려보다가 아, 감시야 넣어놨었지. 이게 요렇게 서랍입니다. 요렇게 넣는 서랍인데 제가 이칸 위쪽 천장 쪽에 붙은 서랍이라서 항상 여기 책이 꼽혀 있는데도 얘를 못 봤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 막감 뿌리가 나오고 난리가 났네요. 자, 여기 보이는 요놈은 단감이고요. 자, 한번 벗겨 볼까요? 원래 이렇게 씨앗을 해놨다가 이렇게 묽기 때문에 이렇게 싹이 납니다. 이걸 초화라 그러고요. 그 두꺼운 거뭐 이렇게 잘라내고 그런 작업을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했는데도 다 조건만 맞으면 다 밀고 나오죠. 이렇게 밀고 나오는 얘네들이 그냥 건강한 애들입니다. 뭐안 나오는 것, 뭐 죽은 것도 있고요. 아직 뭐 조건이 덜 맞는지 안 나오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얘는 단감이에요. 단감. 그리고 여기 긴거 있죠? 요거는 도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이렇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집게가 좀 시원찮네. 아무 표시도 내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약한 부분을 뚫고 나옵니다. 보통 뾰족한 요 부분을 뚫고 나오죠? 이렇게 뚫고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초화 상태에 그냥 조금만 이렇게 나온 상태라면, 요 정도만 나온 상태라면, 심으면은, 아무렇게만 심어도 뿌리가 땅 쪽으로 가면서 얘를 이렇게 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초화가 약간 진행된 상태, 이렇게 길어진 상태 있죠? 요거는 요 뿌리가 아래입니다. 요렇게 심으셔야 돼요. 그거만 주의하시고 심으시면 돼요. 뭐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 판은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묘목을 만들 때, 씨앗이나 아니면 근삽을 해서 묘목을 만들 때 쓰는 포트입니다. 15구짜리 포트고요. 얘가 요렇게 하나씩 빼집니다. 요렇게 빼져서 관리하기도 쉽고 해서 요거를 요번에 구입을 했는데, 한번 써볼까 하는데, 한번 자, 15개면, 일단, 반반? 뭘 어떻게 해야겠죠? 자, 대봉을 1개, 2개, 3개, 그리고 이게 여기 이렇게 뿌리 쪽으로 이렇게 시커멓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이쪽 윗부분 이걸 잡아당기다가 휴지가 안 놔줘서 부러지면 얘목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긴거 4개, 5개, 아이고, 5개, 그리고 초화 상태가 된게 요놈까지 6개. 요렇게 대봉을 6개 하고요. 나머지는 9개는 단감을 하겠습니다. 단감이 3개, 얘는 되게 많이 길어졌죠? 아이고. 자, 이렇게 9개를 놨고요. 얘네들 이렇게 나 있잖아요. 요렇게 난 거, 이런 거는 그 조그만 포트에 그냥 옮겨도 돼요. 근데 단감이 이 뿌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예를 드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쭉 내려가죠. 심근성입니다. 심근성은 이제 뿌리가 일자로 길게 내려가고요. 그러면 천근성은 뿌리가 옆으로 퍼집니다. 지표면 가까이.
얘는 심근성이라서 깊게 내려가는 게 이제 주축이 되고, 근데 양분 빨아들이고 하는 데는 천근성이 유리하죠. 그것 때문에 단감을 이제 천근성 단감을 대목으로 쓰고 접을 붙이는 걸 많이 하는데, 그때 한때도 유행했어요. 뭐 천근성이 좋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 또 해보니까 뭐 이제 태풍 오고 이래가지고 넘어지는 경우에는 천근성이 좀 약해요. 심근성이 태풍 같은데 좀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묘목이 생산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묘목을 뭐 한두 그루 비싸게 사고 하느니 그냥 먹고 난 감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험 삼아 저도 해봤던 거고요. 여기 1년 크면 얼만큼, 뭐 2년 크면 얼만큼 굵어져서 그게 이제 대목으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걸 확인하려고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요 부분 이제 얘가 이제 벗겨지고 할 거라서 얘가 뿌리니까 얘만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틈을 만들고 안전하게 얘를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더 내려가면서 자리를 잡고 얘가 올라와서 콩나물처럼 싹이 납니다. 많이 말고 이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여하튼 비건 뿌리가 길죠. 조심해서 넣어야 돼요. 들어가다 부러지면 또 상처가 나면 얘들은 살아요. 살긴 사는데 또 상처를 치유한다고 얘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자라 그냥 쉽게 자라면 되는 시점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일단은 최대한 그냥 이제 뿌리도 낫고 하니까 잘 자리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만 심어 놔주면 됩니다. 보통 이제 영상들 보면 이쯤 해서 이제 집에서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데가 없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시던데, 저는 이걸 키워서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밭쪽으로 옮길 겁니다. 새로 얻어놓은 밀양, 아니 밀양이라 저기 윤리 텃밭도 있고 그 이제 남는 부분 바깥쪽에다가 심어가지고 상황을 보고 1년, 2년 그냥 방치를 하면 되니까 이제 심어놓고 내년에 조금 크면 봄이 되면 얘를 옮겨 심을 겁니다. 거기에 뭐 가랑다리 쪽으로 해서 옮겨 심어놨다가 1년, 2년 크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잡초는 이제 동생 농장이 많으니까 잡초를 얻어가지고 이거를 전목을 붙이고 하는 영상까지 찍을 거니까 한 2년 안에는 찍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거라서, 그 전에 뭐 1년 올해 한해 키웠는데 내 목대가 괜찮아서 내년 봄쯤에 뭐 목대가 볼펜 굵기로 많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잡초를 준비해놨다가 내년 봄에 이걸 하는 거를 영상을 올릴 수도 있고요. 접목할 때 접목하는 방법들 하고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 시연을 해놓고 이제 활착이 되고 하는 모습까지 다 보여드릴 거니까, 따라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늦었다 생각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감이 15그루잖아요. 뭐 이 중에 한 반만 한다 그래도 그 개인 밭에 텃밭이나 아니면 작은 농장에 감나무를 몇개 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목을 만들어서 그 감나무를 심을 자리에 얘들을 심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방치를 해두세요. 한 1년 정도 방치를 해두면 지가 알아서 큽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내년에 이제 빠르면 내년에 뭐 늦어도 내후년에는 목대가 굵어지니까 이제 접목하는 방법에 따라서 틀리겠죠. 바로 이제 목을 치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깎아서 할 건지 방법들은 많으니까 한 1년, 뭐, 늦어도 2년 키워서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자리를 잡아두세요. 자리를 잡아두고, 풀 관리만 조금 해주면, 네, 그냥, 대목이 생기는 겁니다. 대목이 생기고, 튼실한 삽수를 구해서 접목을 붙이면, 얘를 실생으로 계속해서 키운 나무보다 훨씬 빨리 자랍니다. 훨씬 빨리 자라고, 그리고, 접목하고 1년 키우고 그 다음해부터 바로 열매가 달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 실생 나무가 해서 이제 열매가 맺히려면 한참 걸리죠.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를 다 거쳐야 이제 성인이 되는데, 얘는 뿌리는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위에 붙는 삽수는 이미 성인이에요. 성인에서 채취한 삽수를 붙이기 때문에 그 인자가 아무래도 이제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만 공급된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자라서
얘가 그 다음에 바로 열매가 열린다거나 하는 그런 이론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한 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물론 접목을 했을 때 대목에 좋은 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접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접목을 하면 뭐 수명이 짧아지고, 뭐 저희가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닌데, 제 텃밭이 천년만년 제 거에 아닌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산에 뭐 임업을 하시고 뭐 이렇게 자손 대대로 물려줄 땅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생각하셔야겠지만, 실생인지 접목인지. 근데 저희 같이 텃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생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접목을 선언을 하고 있는데, 실생도 합니다. 저 집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에 씨앗 발화시키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실생을 해서 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실생을 해서, 실생을 이왕 심어놓고 대목으로 써보자 해서 감나무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 초하 상태로 이제 싹이 나서 제가 다음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을 주면서 사이에 공극이라 그러죠? 메꿔줍니다. 제가 아까 핀셋으로 파놓은 부분, 그걸 좀 메꿔주고, 요렇게 딱 땅에 달라붙어 있고 이러면 이제 활착이 돼서 쭉 자라고 올라올 겁니다. 얘네들이 그 초하류 같은 경우에는 1년생이 있고 다년생이 있죠. 감나무도 나무 등 전부 다 이제 다년생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에서 방에서 심심할 때 겨울에 이때 발화시켜도 돼요. 크다가 따뜻해지면 옮겨 심으면 되니까. 1년생 초하류 같은 경우에는 발화시키는 시기도 중요하고요. 발화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그 시기에 맞게끔 발화를 시켜야 어느 정도 이제 그 영양생장을 하다가 생식생장으로 전환되고, 그래서 꽃이 피고 씨앗이 맺히고 지고, 요게 1년 과정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다년생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올해 좀덜 컸다 그러면 생식성장으로 못 넘어가고 그냥 영양생장으로 쭉 크다가 또 내년에 또 큽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생식생장을 알아서 하고, 근데 이제 그걸 저희는 강제적으로 시키려고 접목을 하는 거죠. 더 빠른 생식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겨울에 뭐 괜히 1년초 발화시키는 재미, 그것도 해봤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다년생 초하류나 혹은 이제 나무들, 요런 것들에 이제 씨앗을 발화시키는 재미를 들이면 집에서 겨울에도 할게 많아요. 그러다가 뭐봄 되면 따뜻해지면 옮겨 심으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감나무를 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아, 이름표를 안 붙였네. 아까 두 개가 대봉이었고 나머지가 단감이었고, 예, 이름표를 붙여서 얘네들이 이제 쭉 올라올 거예요. 콩나물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거랑 약간 웃자람 형상도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한번 영상으로 다음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텃밭 유랑민이었습니다.